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GOD의 마지막 주인입니다. 네. Let's get it. Bam! Bam! Yo! 아이고.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에 마지막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1세대 K-POP 아이돌이죠. GOD의 리더이자 예능 치트키로 활약 중인 박준영 씨 모셨습니다. 이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GOD의 마지막 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토크에서 그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다들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저랑 케미스트리 기대해도 될까요? 저한테는 뭐 솔직히 박사님은 형님이죠. Let's get it. Bam. Good. Where did you live in the States? 아, 하시네. 준비가 안 됐었어. From California. California. Southern California. I was in Palo Alto, California. Oh, really? Yes. You lived there? Yes. Did you study there? No, actually I got a degree at the, in Tucson, Arizona. From the University of Arizona. Uh-huh. And then I was at the Stanford for research. Wow.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네요. Thank you. When did you leave the States to Korea? First, I came here end of 1996. 언제서부터 한국말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영어로 계속 해도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준영 씨가 요즘 그 최근 푹 빠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두 달이죠. 두 달 있으면 our 25th anniversary. 25주년. 이제 요구 방송 나올 때쯤 되면은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전국 투어리 서울서부터 시작을 세상에. 저번 때는 KBS에서 빅쇼라고 우리 GOD를 처음으로 이제 아이돌 그룹을 초대하셔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GOD 콘서트 티켓팅이 3분 만에 매진됐다면서요? 컴퓨터가 다운됐었대요. 네, 온라인이 네. 다운돼갖고 접속한 사람들이 다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데 전 너무 감사하죠. 우와. 그냥 그런 거 들으면은 내가 뭘 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GOD로서 네. 국민그룹, 세기말, 아이돌, 장신돌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네. 요즘은 준영 씨가 최고령 아이돌로 통한다면서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활동을 막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찡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힘든데 그거 떠나갖고는 뭐 동생들 비해서 신체적인 건 제가 좀 더 센 것 같아. 팔팔해요. BTS 등장 전까지 GOD는 역대 남성 그룹 음반 판매량 1위. 네, 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깨웠어요. 대부분 거기 기록에 나오는 거는 한 달 안에 하는 거지만 3개월 안에는 길. 거짓말 그건 다 넘었거든.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초창기에 우리만의 플레이버가 있었던 거를 해외한테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긴 있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때 미국 갔으면 정말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건 배 아파. 배. 사실 GOD 에피소드가 정말 많겠는데 그때 정말 그 동생 멤버들도 고생이 엄청 많았겠네요. 동생들이 강아지처럼 형 하니까 책임감 어깨가 이렇게 되면서 난 얘네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뭐 왜 얘네 그거 아죠 그 크림빵 뭐 바닷빵 뭐 이런 거 우리는 사야 될 거는 진짜로 뭐 고추장이나 뭐 이런 걸 사야 되는데 형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 먹어요. 이걸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아프죠.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근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미안해요. 그냥 나도 미래를 모르는데 미안한 걸 보여주면은 얘네들이
걱정해서 진짜 떠날 것 같아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매일 기도하고 이거 하나 갖고 우리는 의지 갖고 하면서 애들이 같이 한 거야. 서로가 사랑해서 같이 있는 거야. 다시 태어나서 GOD가 된다면은 예전처럼 힘겹게 데뷔하기, 잘 먹고 잘 자고 순탄하게 데뷔하기. 다시 하더라도 I wouldn't change a thing. 원래 방식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편안함은 이 사람의 진짜 본능이 안 보이거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답이 나왔어. 얘네들은 진짜 내 사람들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GOD 멤버들을 서로 바라보면은 관계나 감정이 다름을 좀 느낍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주는 못 봐요. 가끔씩은 이제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일단 만나자마자 지금 좀 어색하게 느껴지다가 요즘만 한 15분? 딱 지나면 옛날에 똑같아져. 가장 말을 안 듣던 동생 멤버는 누구였어요? 웃으면서 자기 방식하는 호영이가 좀 그랬어. 호영이가. 호영이는 얘는 어떻냐면 좀 강아지 같았어. 9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10시 반에 들어와. 그러면 아야, 형 미안. 대현이는 그냥 아무 말이 없어. 이 같은 방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당시에도 하도 또 말로가고 걸어가다가 맨홀 구멍으로 빠질 정도로 다 각자 너무 달라. 근데 끝에 보면은 우리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마음이 약해. 한 명씩 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동생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 그리고 제일 재밌어요. 제일 웃겨.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 있으면은 나오는데 네. 카메라 키자마자 카메라 키자마자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너 뭐야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난 그게 더 재밌거든. 한 명씩 캐릭터 너무 재밌어서 제일 재밌어 진짜. 준영 씨 진짜 재밌어요. 아 저거요? 예. 네.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세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세요? I think that's just the... 그게 내 성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진짜 성격은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조용해요. 나 혼자서 잘 놀아. 이 말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거는 인종차별. 통양인데 좀 까무잡잡해. 머리도 곱슬거려. 모든 면에서 나는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인데 걔네들 막 따라와요. 한 명씩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얍삽하게 세 명씩 막 그냥 매일 얻어맞고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얘네들하고 어울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얘기하려면 재밌게 해주면은 나만의 그 크리에이티브 해갖고 재밌게 해주는 거. 그러면 그전에는 말을 별로 안 했는데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나 씹을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계속 말을 해. 그러다 보면 얘도 거기에 빠져. 그러면서 학교에서 지금 인기를 얻고 내 이미지를 빌드업 했는데 그게 내가 돼버린 거야. 정말 긍정적이었는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럼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나 미친놈처럼 많이 봤어요. 뭐 형 봤을 때 여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싸가졌네. 방송국도 끝나면 대부분 국장님이 내려오면 다 거기서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여 그러니까 매니저 안 돼 좀 그러면 안 돼. 아 왜? 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국장님도 그 좋은 거야. 그래도 아니야 준이야 괜찮아. 얘는 사람하고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해해갖고 사람들이 날 나쁘게 안 봐준 거지. 맨 처음 왔을 땐 그랬지. 싸가졌는데. 차별을 안 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막 이태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어쩌든 미군 작품이네. 막 이런 말 했었어요, 나한테. 난 100% 한국 사람인데. 미량박 씨. 여기 오면은 한국에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러는구나. 아, 외모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또 여기서도 내 색깔을 명확히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뭐 작전이 있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흐름으로 했어요. 네. 요즘도 준영 씨한테 악플 달고 상처받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뭐 it's just really silly stuff. 얘 늙은 새끼야. 이 테레비에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날 들은다고 사람은 일을 못해? 너 한국말도 한국말도 안 느냐?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전 아직도 영어로 생각해서 한국말로 나오는 거니까. 이 댓글 다는 분들은 보면은 이 사람은 얼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을까? 얼만큼 괴로움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자기가 행복할까 하면은 그럼 나는 어차피 엔터테이너, 공인,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나한테서 어떻게 얻는 거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나는 어린 나이에 모든 사람들을 나 사랑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면서까지 나 좋아해. 이건 아니야. 난 변하지 못해. Because this is me. 준용 씨의 인생에서 꿈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우리 딸하고 내 가족 딱 적당히 지붕, 식탁에 음식, 등 위에 옷. 전 그것만 있으면 우리 딸 어디 가서 나 어렸을 때 그런 구박만 안 받고 딸리지 않고만 산다면 나는 우리 엄마 건강하시고 다 모든 사람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네. 앞으로 몇 살까지 방송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만으로 54살인데 30주년 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겠죠. 25년 동안 이렇게 훌쩍 커버린 팬들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아, 제가 그 공백 기간이 있었을 때 예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국에서 나올 때나 MBC로 팔팔대로 타고 딱 가다가 내려서 한 3블락 전서부터 그 하늘색 물결, 하늘색 폭선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25년 동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You guys are my pride, strength and power. 우리의 인연 이렇게 메꿔준 걸 너무 감사해요. I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So,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정신과 갖고 지금 좀 털어낸 것 같아서 나한테 너무 네. 좋았고 거의 솔직해서 나한테 테라피였어요. 네, 저도 준용 씨의 멋진 비전을 응원하며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Follow, like, subscribe. Let's get it. Bam! Bam, yo. Yo,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한남동 청국장 집에서 왔어. 그것도 내 옆에 앉았어. 와! 어머니하고 딸하고 오! 가족 전체다. 아,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막 익숙한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아, 그날 너무 반가웠어요. 와, 너 신기하다. 아, 이제 까먹었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오케이. 형님하고 저하고는 네, 그냥 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네. 말하면 여기서 알아서 편집할 거예요. 네, 네. 골치 아프겠지만 인생이 그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박준영님 편을 마지막으로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즐거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더 열심히 계속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토크쇼를 보면서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고 또 용기를 이렇게 찾았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